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강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기대감과 또 감사함이 마음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0번, 후서 30번, 60번의 말씀을 또 기획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낯선 도시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이 그리스 남단에 있는 그 긴 반도이죠. 그 내륙과 그리고 남부에 마치 섬처럼 되어 있는 그 아가야 지방에 둘을 작은 지협이 6.4km 정도의 아주 폭이 좁은 지협이 다리처럼 있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로 그 내륙과 그 남쪽에 그 섬과 같은 부분을 이어주는 그 지협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의 속령이었던 로마에 속한 그 속국 지역의 한 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남부와 또 이 내륙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고린도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이 배를 통해서 무역하고 또 운송하는 그런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의 그런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운하를 만들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운하는 1893년에야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작은 지협에 항구를 양쪽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물류 선박들이 하역을 하면 노동 인력들이 그걸 다 실어다가 다른 항구로 전하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시 선적을 해서 가는. 그래서 레게움 항구와 우리에게 익숙한 겐그레아 항구가 이 고린도의 두 항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구 도시 그리고 새로운 무역항 또 여러 문화와 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흘러들고 교차하는 곳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뭐 프랑스의 마르세유 또 우리 한국에도 여러 항구 도시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상업적이라는 것이고 굉장히 번창하고 흥청거린다는 것이고 동시에 방탕한 도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인상적인 것은 약 555m에 있는 높은 언덕에 이 아크로코린트라는 언덕인데 그곳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아주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헬레니즘의 하나의 결정판이죠. 그곳에는 약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늘씬한 그리스 미인들이 여사제로 거기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실상 그녀들은 매춘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저자거리로 내려와서 그 천여 명의 여사제들은 영업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아폴로 신전도 있었어요. 아폴로는 남성미의 상징입니다. 그곳에는 벌거벗은 남자의 나신 또 여러 가지 동작들을 조각해 놓고 그곳은 동성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파라라는 사람은 고린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베니키아에서 흘러들어온 오염물질과 함께
헬라의 모험가들, 로마의 부르주아들로 이루어진 이 잡종의 이질적인 인구, 그들 중에는 유대인, 전직군인, 철학자, 상인, 선원, 자유민, 노예, 소매상, 행상, 그리고 온갖 악의 대행자들로 구성된 무리들. 그 정도로 고린도는 거칠고 무법적인 곳이었습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곳에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아는 귀족들이 없었다고, 전통도 없었다고, 안정된 시민이 없는 일종의 식민지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25만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은 소위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뿌리가 없는 이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적 배경, 로마가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민족 또 여러 국가들이 하나 혼합되어서 융합되어서 만든 국가이죠. 그 중에서도 그들은 뿌리가 없는 추방자들, 유배자들, 또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이들, 또 기회를 찾아 자기의 터전을 버린 사람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제국 전역에서 흘러들었습니다. 아,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20세기에 이제 전쟁 이후에 세계 질서가 급하게 재편되면서 이 도시 문화들이 생겨납니다. 신흥 도시들이 생겨나고 아주 급격한 이주가 생기면서 도시에 어떤 새로운 계층들이 형성됩니다. 이거를 이너시티, 도시 내부에 있는 어떤 하층민들의 이주인들로 구성된 어떤 도시. 마치 그 특성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뭐를 할까요? 이 고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곳에 흘러 들어간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흘러들어온 사람들 말이죠. 그곳에 흘러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몇 사람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죠.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흑해 연안의 산촌 출신 유대인입니다. 제가 흔히 우리나라 태백, 뭐 장성 그쯤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의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곳에서 아마 그 두 가정도 약간 주변에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예수 믿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거의 추방되다시피 한 시골뜨기 본도 출신, 그러나 로마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 여인과 결혼해서 도망치듯이 그곳에 와서 사는 이상한 조합의 부부.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이탈된 나그네. 그들의 가족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주위에 수근거림은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저 사람들 어떻게 만났대? 몰라. 뻔하지 뭐.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키가 작고 날카롭게 보이는 한 초로의 유대인,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한눈에도 너무 지쳐 보이고 늙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긴 여행의 끝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이 보이지만 말은 어눌했고, 바울은 자기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병이 깊어 보였고 몹시 곤욕을 당한 듯 어디엔가 병이 있는 것 같았고 다리도 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나이가 얼마냐고, 공부는 어디서 했느냐고, 왜 혼자 사느냐고, 객지에서는 잘 묻지 않는 법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유대인,
바울에게는 주홍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을 추포하는 그리고 잔해하는 추노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요. 이게 고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얼마 더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단기 선교를 갔던 마다가스카르 맞죠? 재작년에 간 거? 거기 김창주 선교사님은 서울 도남동에서 좋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성기의 목회를 하다가 산부인과 병원하는 사모님과 목회를 일순간 놓고 젊은 시절에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케냐에서도 배나 비행기 한번 더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다가스카르에 갔습니다. 안타나나리보에 작은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겨서 본인이 목회자 출신이니까 여러 선교활동이 굉장히 바쁘게 벌려놓았지만 겸해서 자비량으로 몇 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돌았다고 그럽니다. 교인들 사이에 한국에서 스캔들을 일으켜 쫓겨온 목사라는 말이 돌았다고 그럽니다. 주홍글씨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김창주 선교사님은 쓴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도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프리카에 나와보니까 교민들, 한국 사람들 만나면 다 선교사래요. 자신들 말로 다 선교사라 그래요.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디 소속인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디서 파송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그들이 예배나 제대로 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주홍글씨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독일에 와서 제가 관공서나 보험회사나 어디 가면 독일 사람들이 저에게 직업을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라고 물어보면 힐끗 바라봅니다. 경외감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프리밭 목사냐고 물어봐요. 제가 묻습니다. 내가 무슨 보험이에요? 프리밭이게. 프리밭이면 좀 비싸겠네, 그죠? 그들에게는 내가 목사이거나 아니거나 이르겐 비 코미쉬. 말과 문화가 다르고 서투른, 그래서 어딘가 믿음직하지 않은 경계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외국인일 뿐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들 곳 없고 뭔가 끝없이 낯설은 애들랑제. 좀 마음이 약하고 주위의 시선에 약한 분들은 쓰레기 버리는데 하도 시선이 날카로워서 지콕미시 인마 코미시 아웃앤 펜스터. 그래서 한밤중 12시에 가서 쓰레기를 버렸대죠. 전에 우리 부목사님은 저기 사택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 앞에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보기에 한국 라면 봉지도 들어있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 버렸다고 누가 가서 그 앞에 자기가 버린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자기 혼자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잘못 버린 거라고 해서 문 앞에 갖다 놨는데 억울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 도시의 몇몇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so what? 그래서요. 그 도시에서 정을 붙일 수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녀를 건강하게 그곳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교육은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차별은 받지 않을까요? 언젠가 이 땅을 뜰 수는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기서 그렇게 그냥 잊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또 나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희망과 비전이 있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쓰면서도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들은 거기서 뭐를 하죠, 여러분? 뭐를 하죠?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폴로 신전 같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요. 어디 작업실 같은 그런 교회. 제가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신방하다가 거실이 좀 넓으면 제가 여기 교회 시작해도 될 집이네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나그네된 삶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그런 가정교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놀랍죠? 저는 그 사실이 놀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어릴 때는 뭐 성경에 있으면 다 성경이 있으니까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도 당연한 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네. 그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 병들고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몰려든 사람들. 그런데 규모도 없어요. 생활에 아직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프로디테 신전 가서 사제들 사귀다가 왔다가 또 아폴로 신전에도 갔다가, 예? 그리고 그냥 그렇게 노예와 또 주인과 그리고 교양 없는 졸부들과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헬라 출신의 사람들과 그들이 어떻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외로워서 모였을지 정말 진리를 찾아서 모였을지 이해관계 때문에 상업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왔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이상적일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교회의 조건이 뭔데요 여러분? 네? 교양 있는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 질서와 교양이 있는 사람들? 멋지게 생긴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상적인 교회 조건이 뭐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교회는, 아니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도시를 꼭 빼닮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과연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까요? 방탕하고 무례없고 질서 없는 그 사회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변두리 인생들 아닌가요? 뭐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않을까요? 허, 니들이 코레아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아침마다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안면을 깨우는 너희들이 뭐를 하든지 I don't care. 우리가 유럽을 재보구마 이 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류도 아니면서 메인스트림도 아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속할 수 있을까요?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없는 이들이 과연 여기에서 무슨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는 우리 이후의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바로 이런 그 시대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계층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그리고 주인과 상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과 천박하게 몸으로 살로 살아내는 방탕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열이 그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왜?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좋은 옷을 입은 이와 그렇지 못한 이들이 성만찬의 이름으로 와서 떡을 떼는데 값비싼 음식을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먹는 또래 문화가 있었고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류 문화와의 혼합 방탕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출입하면서 육체와 영혼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혼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율법적인 증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그런 걸 아주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죄인이 조금 못한 죄인을 단죄하는 오만이 있었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 오만함이 있었고 신앙과 은사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줄로 키지듯이 네 은사가 커 내 은사가 작아 네 것이 신령해 내 것이 부족해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많은 교회 가면 헌금성이 제일 어렵고 시험도 든다고 그래요. 아마 헌금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넋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했나 틀렸나 제대로 됐나. 그러나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그러한 게 있기 마련이지. 교회도 역시 그 집합의 한 부분일 뿐이지. 어떻게 이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풀어내느냐가 과제일 뿐이지. 목회자는 그래서 그런 과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하고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은혜를,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고 아픔을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들, 그게 가능합니까? 필요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모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거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건 마치 고린도서는 바로 그러한 시대의 모습과 불완전함과 갈등이 걸러지지 않은 그 욕망과 그 불완전함의 회전목마를 타고 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며 온갖 불신을 겪었던 그 사도와 복음의 사람들이, 그 애증을 겪었던 그들이 상실한 마음들을 쏟아내는 곳이 이 고린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단기 선교 가서 이번에 드론을 띄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잡목들과 그 시골에 거칠고 그런 곳에 집을 지었는데 말이에요.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우리 선교센터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고린도서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군상과 자아상들 위에다 드론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훨훨 뛰어넘어서 먼 하늘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타임머신을 띄워서 그 동네가 그 사람들이 이룰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드론, 그 타임머신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의 꿈과 야망이 얼마나 옹골찼는지, 우리가 그리고 어떤 모진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내고 누가 그렇게 해줄 건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고린도서에는, 저는 로마서에는 많은 원리들이 담겨있지만 고린도서에는 그냥 아름다움이 있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아름다움. 고린도전서 13장. 저는 그 제목을 미리 생각해놨어요. 사랑아, 사랑아. 아,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이 말이죠. 그곳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 결코 없었던 것들이 그 가운데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점들이 과연 그런 대조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밀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다. 오늘 말씀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랍니다. 저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눴습니다.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사도는 그 말의 뜻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데요? 하나님의 준비된 값을 치르신 일방적인 그리고 놀랍고 기가 막힌 사랑,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피할 길 없어 눈물로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그건 마치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옷자락에 부정한 이사야를 둘러 덮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으로 물들여진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치 선물처럼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은 글씨가 있는 줄 알아요. 아, 뭐 엄청난 사연이 있고 뭐 뒤에 구린 흑막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처는 누구나 있어. 인생의 굴곡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도 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 뭐 약간 물어보지만 그 외에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하신 일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여나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런 거 준비해 놓지 마세요.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반쪽짜리 인생이, 좋은 글씨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데요? 어차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최고이신 주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다가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었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것을 향해서. 제가 아까 우리 첼로하는 자매 아침에 신랑하고 문두드린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아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오스왈드 샌더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죠. 최고이신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었느냐고요? 메인스트림이었느냐고요? 메인스트림이 뭔데요, 여러분요? 메인스트림이 뭔데요? 그 도시 중심에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자식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그 사회에서 갖게 된 사람이요? 메인스트림이 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명 있는 사람이 메인스트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나 같은 변두리에 있는 선교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눈물이 푹 날 뻔 알았어요. 그 말 고치라오.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따라지? 예수님은 따라지. 야, 미안해. 내가 하필이면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 그런 데로만 이렇게 줄 밟고 다녀가지고 니들이 줄을 못 서는구나. 미안해. 내가 따라지라 미안해.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모든 것을 드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주류예요. 그분은 메인스트림이에요. 네? 뭐 참이슬 그런 주류가 아니라 네. 메인스트림 진짜 주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았어 주님 안에서 주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온전했느냐고요? 온전함이 뭔데요, 여러분? 아, 목사님 오늘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근데 그냥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 거예요. 온전함이 뭔데요? 인간이란 온전함에 대한 원 설계를, 원 그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헬라인들이 조금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철학을 알고 그리고 고상한 문화를 알아서 부두에 있는 노동자들을 멸시해요. 네. 그들이 온전했을까요? 아니요. 온전함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추하고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누구나 순간적일 뿐이에요. 헬라인의 고상함, 그들의 삶의 지혜, 그 모든 것들도 부두에서 화물을 나르고 매일의 욕망을 배설하려는 노예들하고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MBI까지 하고 나면 남성의 반문화가 달라지던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분께 드리는 삶일 뿐입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는 그 비밀과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들의 묵상의 그 묵상집에도 그와 같은 보배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밤이 길어요. 내일 일이 걱정돼요. 나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들만 되풀이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낯선 정거장에 내린 어두운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가슴에 안고 온전함의 표준을 마음에 품고 온 사람들. 이를 우리는 부르심이라 부릅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아까 찬양이 오늘 짜맞춘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표준, 변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지혜, 우리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엾은 인생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한 방울 한 방울 한 호흡 한 호흡 흘러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낯선 도시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무엇에 낙심하고 무엇에 두려웠습니까? 돌아갈 곳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아갈 곳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십시오. 부르신 인생임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상하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끝자락 같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소식을 통해서 변화되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낯선 도시의 비주류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모델하우스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의 고린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운칠 기삼이라고, 최선을 다했어도 하루아침에 물벼락 받는 게 다반사인 인생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도 또 다시 불안에 주머니를 꿰차고 어리석은 마음을 되풀이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보배와 그리고 은혜의 예비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빛이 비추고 보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일 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해답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벌거벗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었습니다. 일어나서 일어서라. 주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주님, 내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부르심받은 인생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낯선 곳에 하나님 이곳까지 이르렀지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걸음도 어긋남 없이 우리 주님은 준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하나님 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워졌으니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그 기업들을 축복하옵소서. 나그네 된 삶을 하나님 천국 순례로 주님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소망이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